자, 지금, 띠가, 네, 데려온 곳이, 골목 같은 데를 막 돌아서 왔는데, 여기가 이제 그, 코코넛 배 타잖아요. 호이안 오시면은.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코코넛 배 타는 데래요. 일단 들어가서, 네, 타보는, 저는 이제 저희, 그 친구 띠와 함께 네 배를 타보려고요. 근데 띠가 워낙 또 호이안에서 40년 동안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네, 해서 네, 저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줄무늬 이분이 여기 드라이버인가? So he driver?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은 네, 이분 있고 네, 저랑 띠랑 같이 타보도록 할게요. 우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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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조이. 땡큐. 자, 오케이. 아, 그 타면은 구명조끼만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띠도 같이 이거 네. 모자를 쓰고 네, 이렇게. This 땐라지? 농? 농. Yes. 아, 요거 이름이 이제 농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좋다. 여기 보니까는 뭐 야자수도 있고 하늘색도 너무 이쁘고 여기 아줌마들도 신짜 신까 신짜오 no they no 신짜 they no 신짜. 저는 되게 기분 좋게 인사하는데 저분들은 인상 쓰면서 가네. 역시 사람은 못생기면 안 돼요. 무조건 잘생겨야지. 아 호이안 그 베트남에서는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역시 전 세계 어딜 가나. 네. 자 아무튼 네. 이 지금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배가 동그랗거든요. 이렇게 네, 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으니까 배가 속도가 좀 있는데요. 네. 걷는 거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평화스럽고 좋네요. 아,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배를 타니까 네, 모든 배가 다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어디에 회사에서 타도 네, 이렇게 농을 네, 하나씩 주네요. 네. 아 좋네요. 농이 되게 가볍네 생각보다. 저는 저기 음악 크게 시끄러운 데가 싫어서 저기 손가락으로 저렇게 저기 하고 저기 노노노 이러고 옆에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조용한 샛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손가락질하고 이쪽 오케이 디스 오케이 이랬어요. 노 오픈 뮤직. 아 오케이.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음악 틀지 말라고 크게 네, 이런 표시가 있네요. 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람들도 살고 뭐 여기 이제 뭐 사는 또 주변 뭐 동물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겠죠. 너무 인간 위주로 가면 안 되죠. 자 아무튼 와 저 산책하고 네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네,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코코넛 배를 타고 한 45분 정도 네,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아주 우리 한국인 단체 아줌마 아저씨들 신나셨어. 그리고 지금 또 뭐 하냐면, 네, 여기 이 배의 코스인가 봐요, 이게. 지금 노조으시는 분이 요거 이파리를 하나 뜯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으니까, 네, 요런 걸로 뭐, 여자분들한테는 뭐 반지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뭐, 물론 좋은 추억이고 이쁘긴 한데, 저는 또 괜히 잘 자라고 있는 식물들한테 패키치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원하진 않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얘기한다고 여시가 영어를 알아들으실 분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자 어떤 과정인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이분이 뭐 하시는지도 한번 보고 아무튼 저거 잘린 식물아 미안하다. 근데 왜 여기도 뮤직이 있지? 뮤직? Music over there. 저 앞에 지금 보면 저 노젓는 노란색 친구 보이는데 네, 노조면서 춤추고 있는 거 보이시죠? 분명히 저기 앞에 저 표지판에는 그 음악 틀지 말라고 써 있었는데 네 여기서 내 나이가 어때서를 듣고 있네요. 아 저게 여기서 저게 꼭 들어야만 하나? 네.
아,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내 나이가 어때서 어떻게 들으면 또 되게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내가 뭐 어때서 음악 듣는 게 어때서라고 들리기도 하고. 네. 또 뒤에도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저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배는 약간 사이즈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아 저는 그냥 저 베트남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노져오면서 그냥 뭐랄까요 하루에도 한 저렇게 한국 손님 태우고 춤을 한 10번 운행하면 10번 다 저러고 춤을 추면서 배를 운전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네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네, 아무튼 네 그 와중에 네 요 아저씨 네 이렇게 또 예쁜 거 만들어 저는 남자인데 또 이거 받으면 또 청혼 받는 건가요? 네. 이렇게 네, 만들어주겠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아저씨가 이거 만드는 동안에 네 우리 친구 띠가 네 자기가 너를 젖는다고. 아 잘한다. 네. 아. 이렇게요. 네. 지금 음악 소리 들리시나요? 아 이게 뭡니까 한국에 여기 와서까지 저렇게 음악을 들어야 되나? 아, 저 야야 자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떼서 오케이. 자 지금. 씨가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네 자, 꽂아주고 있어요. 아 까만 니유 까만 니유 예스 이렇게 해서 뭐죠 show it to me. 자 지금 여기 띠도 네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 띠가 에 그리고 우리 띠가 나이가 네 올해 40살이에요 네 근데 우리 둘이 네 이러고 놀고 있어요. 자 아무튼 아 근데 저는 정말 조용하게 이런 거 좀 즐기고 싶었는데 네 망했어요. 아 다음에 다시 조용할 때 타고 싶어요. 아 지금 저기 저 골 저기 저 뭐야 이거 요거 판때기 같은 거 위에 네 개 두 마리 작은 거 보이세요? 네 저렇게 개가 있어. 어, 좀 움직인다. 어 그죠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아 그리고 여기 오 개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 오 막 빨간색이 섞여 있어요. 우와 와 역시 땅파죠. 와 신기하네. 저기 보이시죠? 네. 아 저 집게가 빨간색이네. 어이 좋게 오케이. 어 죽이면 안 돼. 아들한. 아저씨가 전문가네. 이야. 어. 어. 와 이거 봐. 우와. 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와 이게 개인가봐요. 와 오케이 오케이. 아 놔줘요. 오케이. 아. 아 예쁘다. 와 진짜 예쁘게 생겼네요. 집게는 빨간색. 아 시끄러 또 시끄러워요. 아 진짜. 자 아무튼 와 예쁘네. 아 지금 낚시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저 근처에다가 갖다 대면 개가 와서 무나 봐요. 오 물었다. 오 지금 저는 보이는데요. 네. 오 물었어요. 예. 와 이거 보세요. 와. 예. 보이세요 이거 개가 문 거? 와. 오 이게는 또 아까 전에 본 개랑은 좀 다르게 생겼네. 야, 와 너무 신기하다. 아이고, 이거 이쪽에? 자 강남 스타일 또 나오고 있고요. 아, 지금 여기 노젓는 아저씨도 저 음악 소리 때문에 자기네들 진짜 너무 싫다고 예 네, 손가락 뒤에다 대면서 고개 막 옆으로 젖고 막 이랬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너무 비판적인가요? 네, 뭐 물론. 저런 거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진짜 솔직히 민폐 같아요. 지금 저 앞에 저 노란색 금을 들고 계신 분은 여기서 낚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들이 시끄러우면 아 우와 아 거기다 도망가는데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분은 진정하게 낚시하시는 분이 아닌 낚시를 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코코넛 배가 몰려올 때 네 저 그물을 던지는 거 보니까 네, 저분도 역시 이쪽 관광업에 함께 네, 좀 섞여서 종사하시는 분 같기는 하네요. 자, 아까 금을 던지신 분 지금 금을 올리고 있어요. 네,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네, 한 마리도 안 잡혔네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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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보세요. 호야한 사람들도 너무 싫어한대요. 지금 저렇게 음악 시끄럽게 틀고 저러는 거를. So you maybe your family him no like. Yes, no like music very. Yes. 그렇죠. 좋아할 리가 없죠. 여기 사는 사람들도. 저건 진짜 민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배를 타셨는데 뭐 음악 소리를 크게 튼다 그러면 상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음악 소리는 줄이든지 끄라고 하든지 얘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민폐예요. 이러다가 반한 감정 생기겠어요. 물론 저 뭐 여기에 종사하는 저 호의한 저 사람들은 뭐 돈 벌고 좋아하긴 하겠지만 저건 이기주의죠. 자, 아무튼 네. 괜히 제가 또 흥분했네요. 남진 선생님 노래 몸 흔들었는데. 아, 그죠. 저것도 배 돌리면서 또 춤추는 거. 네. 아, 저거는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차라리 저런 거를 했으면 더 좋겠어요. 음악보다는. 지금 보시면 이제 햇빛이 강하니까 뭐 얼굴은 뭐 모자 쓰고 해가 가려지는데 여기 아저씨가 네, 제가 이제 팔을 이게 팔이 지금 이거 햇빛에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러니까 팔을 뒤로 하니까 아저씨가 우산 꺼내서 이렇게 우산도 네, 주셨어요. 이거 쓰고 있으라고. 네. 아, 너무 좋네요. 친절하고. 네, 베테랑 말로 인사 한번 해볼게요. 까먼니우. 네, 아저씨도 즐거워하시고. 지금 이미 아저씨가 저 이거 반지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또 뭘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했더니 그냥 알아서 한국말을 이제 한국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할 때 비둘기래요. 이거 땐라지? 비둘기. 어? 비둘기. 베트남말로 까오까오. 아, 비둘기. 네, 비둘기. 베트남 말로는 까오까오래요. 네. 까오까오. 아유, 아저씨 고생하신다. 네. 저는 이런 게 더 여행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 강변에 이 물가에 난 요것도 코코넛 나무라고 하는데 지금 저 중간에 저 보이시나요? 저거 뭐지? 저거 뭐 막 삐죽삐죽하게 막 튀어나오고 약간 생긴 게 뭐랄까 두리안에 좀 그 삐죽삐죽한 것들이 좀 두껍게 펼쳐진 그런 버전인데 저것도 코코넛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나무에서 보는 그 코코넛 열매는 동그스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코코넛이긴 한데 다른 종류래요. 저거는 특이하게 생겼죠. 네. 와, 이거 보라고 보여주시네요. 아, 까먼니우. 자, 배를 타고 다 왔어요. 네. 배를 이제 타고 나까지 왔고, 네, 대략 한 진짜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타고 왔는데, 네. 저는 나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거 타실 때 너무 떼악볕에 타시면은 반드시 뭐 긴 바지나 긴팔 입고 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햇빛이 진짜 강하네요. 그리고 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저 농이라는 모자를 주니까는 괜찮고. 그리고 다 좋았는데 뭐 아까 전에 계속 제가 흥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 음악 크게 트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 봐, 이거 봐. 오. 야, 이거 뭐. 아, 배 운전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게 배 운전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준 게 종류가 틀리네. 아. 이게 제가 받은 거 두 개인데 네, 저건 자꾸 아. This same. 그리고 또 네, 이분이 지금 여기 주인인 것 같아요. 아, 이 메뚜기. 아, 그 다음에 네, 요거 일단은 사이즈 자체가 틀리네 내 거랑. Big, small. 아주 좀 다른 분이 만들어 주신 거는 꽤 크고 화려하고 막 이런데 저 하신 그 아저씨 그분 건 작게 만들어서 제가 농담조로 왜 내 거는 이렇게 작냐고 네, 다른 분이 만들어준 거 왜 크냐고 네. 그냥 웃자고 한 거죠. 뭐 저거 뭐 평생 보관할 것도 아니니까. 자, 아무튼 저는 여기서 네, 재밌게 잘 탔습니다. 주인 미, 주인 이름 미래요. 빠이빠이.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